어린이용 안전벨트 위치 조절기가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해봤더니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다며 광고까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안전벨트 위치 조절기입니다. 어깨 벨트가 어린이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속 48km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하자 위치 조절기가 그대로 파손됩니다. 그러더니 어깨와 복부 벨트가 순식간에 목과 배를 압박합니다.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다며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험한 결과 차량용 보조의자를 사용한 경우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했습니다. 이런 위치 조절기는 아예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 기준에도 허용이 안 된 불법 제품입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차량용 어린이 매트 역시 급정차 시 앞 좌석 등판에 얼굴이 부딪히는 등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놀이 매트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6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안전벨트 조절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요. 6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카시트 사용을 하고 그 7세, 12세 그 어린을 둔 경우에는 안전의자를 사용해야만 2차 상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 조절기의 유통 단속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놀이매트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